뭐냐 밀리언셀러가 없어요. 그 2002년에 그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이 쿨 그때 쿨 앨범이 타이틀이 몇 번째 앨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2년에 나왔던 쿨의 앨범이 65만 장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보아씨 앨범이 그때 넘버원이었죠. 대상 받았던 그 앨범이 50만 장 나갔어요. 그게 많이 나간 거야. 그렇고 아마 조성모 씨도 2001년 앨범이 100만 장을 넘었던가? 조성모 씨는 잘 나갈 때 200만 장 팔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앨범 통산 1000만 장을 그 넘긴 가수가 딱세명 있어요. 조용필 씨, 신승우 씨, 그리고 김건모 씨. 이세 명만 그 통산 앨범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넘어요. 그 이유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다 이제 그 디지털 앨범으로 바꿨죠. 어차피 다 다운받을 건데. 아, 네, 고마워요. 자, 일단은 가장 매운 거 먼저 다 해결을 끝낼게요. 그냥 그한 그릇씩 다 잡고 먹을게요. 카메라 뚜껑? 아마 오늘 저는 이세 개를 다 먹으면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겠죠. 근데 이제 좀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콜라가 없어도 돼. 입이 적응이 됐어. 어? 둘이 방송하면 뭔 얘기 할 건데요? 그 내가 이번 주 금요일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야외 방송을 할 거예요. 그 아마 날씨는 문제가 없을 거야. 날씨는 문제가 없을 건데, 그 금요일에 그 야외 방송 하면요, 지금 후보지는 둘중 하나예요. 그날 남한산성을 겉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을 세트로 묶어서 겉방을 할 것인가. 대신에 금요일 밤에 지태지리진을 쉴 거예요. 그 이제 금요일 낮에 유적 방송하는 날, 그 야외 방송하는 날은요, 답사 방송하는 날은 그날은 제가 지태지리진 쉴 거예요. 뭐가 거시기예요, 네이밍이? 이놈의 콧물. 아, 이따 코좀 풀어야 되겠다. 한번.
왜 지리지라는 단어가 왜 거식이에요? 지렸잖아. 그거 노리고 한 거예요. 그 네이밍이 일부러 노린 거예요, 제가. 방송 몇 분부터 켰지, 내가? 일단은 저 이거는 다 먹었어요. 일단 다 먹었고 지금 그다음에 이거 비울 거고 그다음에 이거 먹을 거예요. 일단 맛은 한 번씩 다 봤어요. 가장 매운 거를 가장 먼저 먹으셨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드실 때 이거 그 편의점에 닭가슴살 뭐 닭다리살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거 좀그 찢어서 넣어서 드세요. 그게 조금 매운맛을 살짝 중화시켜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체다치즈 넣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입에서는 먹어요. 전 입에서는 먹는데 이제 장에서 탈나요. 아까 지금 채팅에서 피똥 싼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 수준. 아, 근데 내가 체다치즈 사온 이유가 있어요. 그 불닭볶음면에 스트링 치즈 넣어서 먹는데 그 나중에 남으면 제가 집에서 국물라면 끓여 먹을 때 가끔 치즈 얹어서 먹거든요. 그때 써 먹으려고. 그 마라불닭은 그 한정판 아닌가요? 마라가 한정판인 걸로 알아요. 그 커리불닭은 지금도 팔거든요. 근데 마라는 못 봤어요. 그 마라라는 그 향이 엄청나게 그 강하게 있대요. 근데 그거 못 먹을 것 같아. 그 마라라는 그 음식의 향이 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커리불닭? 커리불닭은 글쎄요. 네. 커리불닭은 왠지 그거랑 먹어야 될것 같아. 그 옆에다가 그 3분 카레 매운 거 있잖아. 그거 갖다 놓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비교해보려고. 근데 커리불닭도 뻘겋지 않아요? 일단은 소스가 뻘겋했네. 그 카레 중에요. 진짜 그 커리 중에서요. 인도 커리. 그 인도 커리 중에서 진짜 그 뻘건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커리 중에서도요, 그덜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덜 매운 게 있어요, 인도 것도. 근데 그 예전에 오뚜기 카레에서
나오다가 없어진 건데요. 진짜 인도 카레 맛이 있었어요. 아주 매운 맛이. 근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먹고 싶다고요? 같이 화장실 갈래요? 방송 끝나고 같이 화장실 가야 돼. 아, 저 지금 남아있는 퀵비 없어요. 나는 베비가 아니라서 퀵비 선물권이 기본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베비 되면 퀵비 이벤트 해주겠지. 내가 진짜 베비 되는 날은 내가 퀵비 이벤트 한다. 뭐를 해서라도. 아니, 그리고 초콜릿이요?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초콜릿은. 근데 여러분, 그거 초콜릿이요? 그거 이제 없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비들은 그 초콜릿 스티커 이거를 일정 개수를 주거든요, 한 달에. 그 그래서 파비들 막 불타는 태민이 막 이런 거좀 써먹으라고. 아, 그리고 이거 닭고기는요,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서 사다가 찢어 놓은 거예요. 실제 불닭볶음면은 닭고기 건더기가 없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BJ한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 그리고 BJ는요, 그 셀프로 스티커를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을 해가지고 그 BJ는 그 자기의 그 방송 다시 보기를요, 스티커 10개를 사용을 해서 그 적용시키면요, 그 다시 보기가 영구 저장돼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그 용도 써요. 저는 이제 일반 BJ니까 그 다시 보기가 영구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제 아이 제 다시 보기 중에 이날은 컨텐츠가 좀 뛰어나다, 괜찮다. 남겨놓은 그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그이 다시 보기 없어진 거 아깝다 싶은 그런 그 컨텐츠는 제가 영구 저장을 시켜요. 그 예전에는 그 KBS 프로그램들을 그 스티커를 주고 샀거든요. 그 이제 송출용으로. 그런데 이제 KBS가 송출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아이템이 있어요. 그 방송에 쓸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 시청자 수 인원 확대, 뭐 매니저 인원 수 확대, 뭐 이런 거를 스티커를 써서 썼어요. 그런 거에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BJ가 셀프로 스티커를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팬들이 뭐냐 BJ한테 스티커를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누가 그런 거길긴글긴거안 읽어요. 근데 나는 읽어요. 나는 읽어요. 일단 이거 치즈불닭도 지금 한 젓가락만 다 먹으면 그 남은 거다 먹게 되고요. 팬이 이상해서 나간 건, 그건 님이 안 맞는 거지. 내가 뭐, 팬하고 비팬하고 내가 뭐, 차별한 적 있나? 자, 이제 두개 비웠고요. 이렇게 두개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막 뿌릴 대로 뿌려 있는 까르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은 맛으니까. 아니 뭐 그건 님은 맛있게 처먹어 봤어요? 응. 왜 가는 말이 과해 오는 말이 곱지. 네? 뭐 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 오늘 18일이구나. 나 여태 날짜 안 바꾸고 있었네. 뭐 상관없긴 한데. 딜리트 8.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고운 거지. 그러니까 국격을 실추시키는 거야. 그러는 님은 몇 살이나 되셨어요? 아니 지금 이게 일단은 지금 대화 수위가 당장 강퇴시킬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아 12살이세요? 지금 시간에 이거 이런 방송 보면 키안클 텐데. 응.
아니, 근데, 남보고 가만히 좀 있어요. 그건 좀 아니죠. 이거는 강퇴는 아니고 책임은 줄게요. 가만히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12살이 아프리카 TV 회원가입이 돼요? 되나, 회원가입이? 회원가입이 일정 연령이 안 되면 아예 회원가입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 연령이 그안 되면 주민등록번호 위장을 왜 하세요? 일정 연령이 안 되면 그 별풍선 선물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제가 그 이제 나이 어린 시청자를 강퇴하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수능 전날. 수능 전날에는 어머님이 이런 데를 아이디를 만들어 주실 분이 아닌데. 그 제가 딱 수능 전날은 어린 시청자들 강퇴시키는 날이 하루 있어요. 수능 전날. 그 제가 수능 전날에 고3은 강퇴시켜요. 수능 전날에 다음날 수능 봐야 될 고3은 강퇴시켜요. 빨리 잘하고 시험장 가라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시비 걸 거면 저 강퇴시킬 거예요. 채팅창에서 괜한 시비로 물의를 일으키면 저는 가차없이 강퇴시켜요. 아니, 오늘은 이거 토론 방송이 아니거든요? 오늘 토론 방송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 흐름에 맞지 않는 채팅을 그렇게 자꾸 하면 저도 상황 봐서 강퇴시켜요. 나이 어려 강퇴시킬 거예요, 나는. 다 봤어요. 채팅 다 봤고요. 이거는 근데 그 여지가 있어요. 지금 뿌니님이 여지가 있어요. 지금 님의 채팅이 뭔가 그 말을 이어나갈 방송의 흐름이 안 맞잖아. 지금 나도 지금 먹다가 방송 끊겼어요. 어떡할 건데? 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응? 나이도 안 되면서. 응? 나이 안 돼가지고, 응? 뭐, 팬가입을 해?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방송 흐름 끊으면 어떡할 건데요? 뭐가 내가 나이 보시면 오죠? 응? 더 들을 거 없어요. 어? 그렇게 잘나고 내가 이 시간에 라면 먹고 있냐고? 그러면 님은 이 시간에 학교 갈 준비 안 해? 아, 몰라. 나 당신하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 채팅창이 위로 샥 올라가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쟨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비웃고 채팅하고 있네. 응? 저 자식이 직접 방송을 해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응? 그러면 BJ들이 방송하기 힘든 게, 응? 힘든 걸 몰라요. 저런 뭐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뭘안 해보면요, 그냥 다 우습게 보여.
나이가 어려도요, 가르칠 거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막 실수로 말한 거에 대해서 저는 몰라. 다른 뭐 BJ들은 뭐 봐줄진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BJ도 그래. 다른 BJ들도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시청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차피 다른 BJ들은 내 방송 안 보지만, 내 유튜브 안 보겠지만, 난 얘기해 놓을 거예요. 지금 그 채팅창에서 막 수많은 초딩들이 막어 그냥 막 진짜 방송 흐름에도 안 맞게 막 응? 저속한 말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BJ들이 좀 관리 좀 하셔야 돼요. BJ들하고 매니저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굳이 그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나 이렇게 블랙넘버라 가지고 이거 못 볼걸? 블랙넘버라서 이거 못 봐요. 하여간 그 BJ분들하고 매니저분들도 이런 거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언론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냅두니까. 피로그인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채팅 관리하는 거잖아. 그 재방송이 웬만한 그 역캠방의 제재보다 더 빡세요, 재방은. 제가 웬만한 역캠방보다도 채팅 제재는 더 빡세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팅 관련은 제가 엄청 빡세. 아마 아프리카 TV에 있는 BJ들 중에 제가 그 채팅 제재는 제가 아마 제일 수위가 그 강할 거예요. 제재 기준은 아마 내가 제일 강할 거야. 몰라, 어떤 BJ분들 아예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막 법정 소송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나 거기까지 못 기다리겠고 그냥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망부님이 더 강하다고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는 망부님 방은 시청자가 많은 만큼 그만큼 패드립 치는 방이 더 강할 것 같아. 그 정치적 패드립. 그래서 그 방은 매니저분들이 채팅창 관리를 하시겠죠. 그 보니까 그 망치부인님 같은 경우는 생방 중에 본격적으로 논평할 때는 채팅창을 얼리시던데요? 아예 채팅창 얼려버리던데? 그런 여지를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상한 소리가 제가 더 세요. 그 이상한 소리 넘기는 거 그냥 그 뭐냐 더 세고요. 그 요즘은 이모티콘이요, 3개 이상 못 붙여요. 그거 채팅 시스템에서 아예 그냥 자동 제재가 들어가요. 요즘은 이모티콘 개수는 그거 못 넘어가요. 그 블랙 비율은 아마 내가 더 셀걸요? 하여간 가정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 시청자는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되고, 그냥 강퇴시킬 채팅을 했으면 강퇴시켜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데 그 사람의 실명을 부르면서 욕하는 건 강타야. 그런 거잖아. 욕은 안 하겠지, 비판은. 비판하고 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원래 실명언급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수위 조절한 거예요. 아니 뭐 요즘 그 사람 앱도 만들었다면서? 물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에서 뭔가 앱 개발자를 고용을 했겠지. 근데 모르겠어. 그 고용된 사람이 그 당의 지지자였으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앱 개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에서도 분명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엠비하고 박근혜 씨? 엠비 어저께 뭐 5시에 뭐그 입장 표명했다면서 그거 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그 친구하고 그 개그 콘서트 직관 가느라 그 내가 그 뉴스를 못 봤거든요. 아, 쥐박이? 대학교 면접이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에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면접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면 정답이 있는 거고요. 뭔가 이제 뭐 프로필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그 프로필 관련해서 질문은. 아, 맞다. 내가 어저께 그 뭐냐 성그 캐슬 그 캐슬에 대한 그 캐슬에 대한 그 뭐냐 그 교육 방송 했을 때그 얘기했거든요. 그 순천에 나간읍성 있잖아요. 그 나간읍성이 원래 그 나간군이라고 자체적인 그 행정구역이었는데 그 구한 말때 을사의병, 정미의병 때그 활발히 활동했던 의병장이 거기가 본거지라고 해가지고 일제가 나중에 보복성으로 그 나간군을 폐지해버리고 둘로 쪼개가지고 벌교 쪽은 그 보성으로 넘기고 나간 쪽은 순천으로 넘겨버렸어요. 아, 정치 보복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타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박근혜 씨가 구속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정당을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새누리당 분열될 때그 새누리당 분열될 때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그냥 그 흐름 때 자기는 이제 그 소속 정당 이런 걸손 떼겠다고 해요. 아니 근데 보통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에 그 정당을 탈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탄핵당하기 전까지 새누리당에 있었어요. 그래. 하여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지금은 당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회창 씨가요. 이회창 씨가 그 자유선진당 활동 끝난 다음에 새누리당을 복귀를 했다가 그, 아, 근데 이회창 씨는 그거요. 이회창 씨는요,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진 않는데, 그냥 당원 가입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회창 씨는 바른정당에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정당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아니야. 딱그 사람 성향을 봤을 때. 이회창 씨 성향을 봤을 때, 바른정당은 아니야. 아들, 애들, 그, 병역 관리 잘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경필 씨? 근데 이번에 도지사 선거는 질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지사가 몰라, 경기도 행정 자체는 뭐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이번에요, 그 이번에 그 지난번 대선 그 경선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워낙에 인기가 좋아졌어. 근데 이재명 씨 이번에 어디 쪽 도전한대요, 이번 지방선거? 그냥 그 성남 재도전 하나? 성남 재도전인가요? 아니, 아 경기지사 도전한대요? 그래서 남경필 씨가 새누리당으로 다시 간 거구나? 사실 그래. 남경필 씨가 새누리당에 다시 간 이유가 있구만. 선거 질거 같으니까. 그나마 좀그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정당으로 간 거야. 근데 이제 그거죠. 그 이재명 씨가 지난번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경선 때 이재명 씨가 2위 했어요. 그 이제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 쪽에서 1위 그 2위 했잖아.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지역 경선을 다 1위를 했지만, 그래서 그 이재명 시장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이제 한번 도지사는 한번 해볼 만 했던 거야. 왜냐면 성남에서 잘했잖아. 그리고 사실 경기도에서요, 성남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좀 영향이 클 거야. 거의 성남에서 이웃 도시의 이웃 도시잖아요, 수원은. 그 중간에 용인이 있잖아. 아, 근데 아직도 경기지사는 그 아직도 한명 뽑더라. 근데 솔직히 그거예요, 경기지사요 저두 명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시죠? 그 청사도 이미 남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 지사가 한쪽에만 있는 건좀 약간 그렇잖아. 차라리 그 선거구 개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구를 개편을 해가지고 그 경기지사는요 남북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행정적으로 불편해. 그 한강 북쪽이 그게 불편해요. 그 수원에만 도청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정부에다가 청사 또 만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일산 사는 분들 다그 행정적인 문제로 그갈때 이제 의정부 가잖아요. 그 1, 2청사를 할게 아니고 그냥 남북청사로 한번, 그러니까 경기남도, 경기북도 뭐 이렇게 나, 아 근데 그러면 이제 개발차가 좀 심해질라나? 남북이? 그게 좀 문제겠다. 그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남북을 나누는 게 좋겠죠. 기능적으로는 남북을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에 서울이 떡하니 있어. 서울 때문에 떡하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쪽 선거구는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도지사 투표권이 없잖아요. 저는 도지사 투표를 못 하잖아요. 저 인천시장도 투표 못 해요. 저는 서울시장만 찍을 수 있어요. 서울시장만 찍을 수 있어, 난. 아마 올해 지방선거 시즌 때요, 제가 그 교육방송을 한번 그걸 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이제 그 지방행정의 역사를 한번 쫙볼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지방행정. 그래서 뭐
그 후삼국 시대의 그 호족들이 그 지배하던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그 지방 자치제까지 다할 거예요. 그 91년부터 지자체고 그 95년 때 처음으로 민선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방 그 자치 민선은 그90 1990년대부터 했죠. 그래서 그 1998년에 했던 지방선거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민선 첫 시장이 조순 씨예요. 아직도 살아있던데 그분? 그러니까 그 조순 씨가요 경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경제 쪽으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이후에도 뭔가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정치 말고, 그러니까 경제나 학술 쪽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정치는 안 하죠. 대선 안 나간 다음에. 그거잖아요. 지금 서울 그 미세먼지 그 방지 대책 그거 그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은 그 자가용 중에 그 홀수로 그 번호 끝나는 분들은 운행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짝수 번호만 운행하는 날이에요. 서울은. 그리고 아니요. 오늘 이거 시행은요. 서울시 지침이에요. 서울특별시 그 그러니까 약간 조례가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 조례예요. 지방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서울특별시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거예요. 그 진짜 법 단위 중에 제일 낮은 게그 지방의 조례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에서만 시행되는 규정이에요, 그거는. 환경부 강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가급적 알아서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이런 건데 서울이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어쩌면 서울은 한번 서울이 모범을 보여보자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거잖아요. 서울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그 출퇴근 서울로 하니까 그 서울이 교통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아무래도 본보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인구는 경기도가 많은데 그 출퇴근 인구는 서울이 훨씬 많아요.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근하기 때문에. 박 시장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방선거 6월에 하고 그 지방자치 단체장 그 취임은 7월 아닌가요? 아마 바로 다음 날 취임하진 않을 텐데, 내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동네? 분당? 일산? 아, 근데요. 그 개헌안이요.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해야지? 그래야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국회가 그 안에 통과를 시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근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때그 이번 지방선거 때 당선된 분이 다음 대선에 나오려면요, 아마 중간에 그 사퇴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왜냐면 대통령 선거가 2월이잖아요. 2월 말 3월 초잖아요. 아마 2월 말일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2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원래 그 지방자치 임기가 한 5달인가 남거든요. 후보 등록 시점부터. 그래서 아마 한 반년 정도 사퇴를 하는데, 아, 그러면 그것도 애매하네.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선거가 그 해에 있기 때문에 재보궐을 안 하거든요. 그 반년 동안은. 그게 또 애매하겠죠. 반년 동안 재보궐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해에 지방선거 할 거기 때문에. 그쵸, 애매하죠.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지방행정에 맞는 분이 있고 중앙정치에 맞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행정에 맞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각자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솔직히 서울시장은 잘했다는 건 인정해. 시장은. 근데 시장하고 대통령은 다른 거죠. 그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청계천 뜯고 그 대중교통 그 체계를 바꾼 게그두 가지는 사실 성공을 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당장은 하면 욕먹을 건데 장기적으로는 해야 됐던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 체계 정비한 거. 그거는 사실 누가 해도 욕을 먹을 판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개편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대중교통 시스템은 진짜 손대기 힘들었던데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티머니 카드 거의 전국에서 쓸수 있죠. 그런 시스템까지 됐기 때문에 그 수도권은 다 연계 할인돼요. 그리고 수도권은 전부 연계 할인인데, 근데 그거는 연계 할인 안 된다. 그 1호선이요, 천안하고 아산까지 가잖아요. 천안하고 아산까지는 가는데 그 이제 두정역이나 뭐 성완역, 두정역, 천안역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천안에 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환승은 되는데 할인은 안 돼요. 과거 유물인데 너무 빨리 만들었다고?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옛날 유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청계천에 수표교가 있었잖아요. 그물그 수위 재는 거. 그래서 다리는 다시 만들었는데 아마 그 수표 그 측정하는 그거는 아마 옮겼을 거예요. 그 서울 도심 가면 그래서 그 수표교가 있던 그 다리의 그 도로 이름이 수표로예요. 실제로 그거 남북으로 쫙 있는 그 도로 이름을 수표로로 해놨어요.
그 수표로라는 길 이름이 건너는 청계천 다리가 옛날 그 수표국 그 자리예요. 아, 맞다. 그리고 나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했으면 그 자연 환경이 유지가 됐을까요? 요즘 시대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 완전 그대로 하면요, 오히려 아나느님만 못할 정도의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적으로라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한강도 그 종합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홍수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홍수가 날 경우 홍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 이용을 하는 거를 자연 훼손은 안 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한강 종합 개발 사업 한 것도 그거잖아요. 무분별한 경제 개발 때문에 그 환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보전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일종의 환경 개선 사업이야. 자, 그렇네요. 자, 한강물을 끌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서울 사람들이 그 상수도를 쓰잖아요. 그 상수도를 쓰고 그거를 한번 정화를 해가지고 중수도물을 청계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그 중수도 과정이 있어요. 그 중수도는요, 보통 우리 화장실에 변기물, 그 변기에 그 일본 거, 아니 식후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 변기에 그 씻어내는 그 물로 써요, 중수도는. 사람이 한번 씻은 물로. 그래서 쓰고요. 그래서 그물을 청계천으로, 그러니까 중수도는 한번 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보내는 거예요. 한강물을 끌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어차피 서울 사람들은 한강물을 그 취수를 해서 쓰잖아요. 그 취수를 해서 쓴 물을 그걸 이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청계천으로 보내는 거야.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와, 진짜 다 먹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잘 뜯어 보셔야죠,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그 개선 사업이 환경을 망치려고 했겠냐고. 그러니까 망치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환경을 망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만 이제 그
뭐냐, 그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이게 좀 낙동강하고 영산강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뭐냐, 강의 그 유속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자연 그대로 놔둬도 좀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특히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런 데는요, 바닷물이 역류해요, 하구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강 수질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하구둑 만들고 막 수중보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만들려면 좀 깨끗하게 될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든 거야. 아무 업체나 막 허가 내주고. 다 먹었고요. 왠지 오늘 방송 끄고 나서 굉장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과연 이 먹은 게 화장실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다 먹긴 했는데, 지금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이 컨디션이면 못해요. 그래서, 아, 그리고요. 지금 제가 금요일에 이제 앞으로 그거 하기로 했잖아. 그 야외 방송을 좀 이제 할 거예요. 뭐 유적을 구경 간다든지 아니면 좀 그날 뭐 어디 구경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 야외 방송을 켤 거예요. 그래서 유적 답사 그런 쪽으로 방송을 켜고, 그 만약에 그러니까 매주 하진 않아요. 매주 하진 않을 거고 시간은 그때그때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봐서. 그래서 가는데 만약에 금요일 이런 그 유적이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곳을 구경을 간다든지, 근데 가끔은 뭐 어디 뭐 전시를 구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그날은 밤에 지태지리지 이런 방송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계획을 제가 잡아놨어요. 근데 아직 지금 일단 유력이 1번 남한산성, 2번은 그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을 세트로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세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삼전도비까지는 세트가 아닌 것 같고, 삼전도비는 나중에 그 백제 고봉군 갈때 한번 세트로 할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남한산성을 갈 거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마천역에서 서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5호선 마천역에서 좀 다른 동네 하나를 거쳐서 그 서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제가 오늘 목요일에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판교로 가요. 그래서 목요일에 사실 남한산성을 갔었으면 동선이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또 판교를 다른 데보다 1시간 일찍 가는데,